그 입문용 기타에 대해서 요즘 입문용 기타 우리 꽤안 했는데 한번 버즈비 TV 확인해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하기 전에 나는 그냥 알았어. 빨리 해. 해요. 빨리 해. 아니요. 뭐 그냥 여기 게스트인데.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말해 듣기 타임스 교영 씨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교영 씨를 중간에 제가 이제 확 잘라 먹었네요. 네, 교영 씨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지금 나오는 거죠. 네. 네, 교영 씨의 거지전을 어떻게든지 간에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패스 한번 해봤습니다. 네, 멋있어요? 멋있어? 네, 멋이 아, 지금 회귀하기만 하고 멋은 없어요. 네. 여기 이렇게 흰 머리가 여기만 자라 그랬거든요. 요만큼 한 50원짜리 동전만 할게.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원형 탈모 스럽게 뭐라 그러지? 보시면 어, 그러네. 오, 신기하다. 네, 그 원형 탈모 부작용이래요. 아, 그래요? 이거 약간 알비노 그런 거 아닌가요? 알비노? 알비노 색소증? 설마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알비노가 뭐 그 부분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도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요 앞머리가 요만큼이 우리 흔히 브릿진 넣는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 요만큼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자라갖고 선생님들한테 진짜 초반에 엄청 많이 이제 혼났던 염색을 하고 다녀. 고등학생이 흰색으로 브릿지를 넣는다고 너무 욕을 먹어. 그게 이제 알비노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지금 당당하게 흰색 브릿지를 3년 동안 넣고 다녔던 친구가 멋있다. 있었습니다. 그것만 기르세요. 그게 아니고. 근데 그게 위치가 앞머리면 브릿지가 여기가 흰머리면 멋있잖아. 여기 밀어놨는데 여기만 이렇게 기르는 이 백구레라고 백구레. 네. 그러니까 머털도사 갖고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이 리뷰할 기어는요, 아이바네즈 GS270, GS25 아니고요, GS27이죠. 네. GS270입니다. 36% 초대박 세일을 해서 사장님이 어거지로 438,000원짜리 기타를 28만원까지 낮춘, 네, 정체불명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GS270 모델이고요. 네, 리뷰를 하기 앞서 선생님의 캄보디아 스토리를 잠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그 제자 중에 진욱이라고 있습니다. 홍진욱. 네. 걔 캄보디아 사람인가 봐요. 왜요? 다 진욱이야. 그러니까 최빈곤국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 이제 우리 최 사장이 거기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들 두 명한테 매달 20달러씩 붙였답니다. 아, 맞아요. 최 사장님 그런 거 좀 아시죠? 20달러면 2만 원 여원의 돈인데 그걸로 학용품하고 한 달 밥값이 다 되고도 조금 남는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을 모아서 돼지를 살라고. 돼지를 키우면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몇백 달러에 팔 수 있어서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모아도 쌀값이 막 오르고 그래가지고 못 먹겠다 그래갖고 전장으로 긴급 공수를 간 거예요. 돼지 사주러요? 네, 돼지 사주러 간 거예요. 저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멋있으시네요. 푸놈펜 시내에는 뭐 똑같죠. 시내는 뭐 환락가도 있고 술 먹는 데도 있고 노는 데도 있고 클럽도 있고 뭐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막 왕궁도 멋있고 막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기서 누군가도 아니고 환락가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네, 그 한 10분? 네. 10분 정도 나가면 이제 국토가 평지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정글이라고 막 이렇게 막 바나나 나무, 야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정글이 아니라 풀만 여기 허리깨까지 자라는 정글이에요. 그게 끝도 한도 없이 펼쳐져 있고 그걸 따라서 한 시간여쯤 가니까 돼지가 있었나요? 돼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이 나타나고 있더군요. 아, 안타깝네요. 화장실도 없고요. 거기서 그 노처녀 두 분이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애들 한 20명을 이렇게 돌보면서 키우는데 아이고 그냥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 충례동 원내입니다 저는. 네,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네, 오셨네요. 했습니다. 뭐 맥주 먹을 것도 되게 위생적이고요. 맛있고 싸고 아주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이제 저도 그걸 보니까 저희가 벌써 7, 8년 동안 이누 씨랑 같이 이렇게 저걸 했는데 이누 씨를 많이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똠양꿍에 밥 말아 먹고요. 맛있더라고요. 그럼 괜찮다니까요. 네, 아, 이거 샹차이 좀 더 달라고. 밥 하나하나를 톡톡 쏴요. 네, 톡톡 쏘고 뭐 맥콩강 변에 있는 개울물이니까 깨끗하겠어요. 야, 맥콩강이면 그냥 들어갔죠. 아, 장난 아니야.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지 뭐. 코끼리 똥하고 막 같이 구르는 거예요. 코끼리도 탔대는데 뭐. 그래갖고 맥주랑 그 꼬치 사면은 진짜 한 1,500원가량 하더라고요. 그 아우 맥주도 맛있고 라오스 맥주는 이름이 라오스죠. 네, 비어라오. 비어라오죠.
라오스 여기는 캄보디아는 3년 전부터 나왔답니다. 앙코르예요. 앙코르와트. 앙코르. 아,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요. 맛있겠다. 예. 이름만 들어도 앙코르 네. 하네요. 하이네켄 뭐 또 타이거 있죠. 중국제 네. 타이거 이렇게 먹고 앙코르를 먹어도 맛있고요. 아. 앙코르를 먹고 그걸 먹으면 못 먹겠어요. 아. 이게 앙코르가? 뭐 나쁜 것도 안 넣고 앙코르가 좋은 건가 네. 보네요. 쌀이나 이런 게 풍부해 가지고 아주 제대로 만들었고 프랑스 식민지를 한 80년 하니까 그 중간에 뭐 킬링필드 같이 이렇게 나쁜 저것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최고의 음식은 스테이크하고 피자입니다. 스테이크 한 3,000원? 최고네. 피자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화덕에 구운 피자 있죠? 레스토랑이 한 7성급 호텔 레스토랑 같이 생겼는데 10,000원. 라오스도 그랬어요. 라오스도 네. 그게 프랑스 식민지 오래 했잖아요. 네. 딱 가보면은 스테이크, 피자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고 네. 프랑스식 건축 양식, 네, 프랑스 요리 이런 것들. 베란다 있고요. 이렇게 2층으로. 캄보디아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걸 앙코르와 함께 즐기는 네. 또 앙코르와트 여행을 한번 기획을 해봐야 앙코르 되겠습니다. 앙코르 두 당 네 잔씩에다가 스테이크 하나 먹고 뭐 캄보디아 음식 하나 먹었는데 뭐 15,000, 20,000원, 18,000원 1,000원 다녀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여행으로 제가 지금 계속 앙코르와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가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가십시오. 네. 저는 뭐 완전 좋아하겠네요. 아, 미쳐요, 미쳐.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일도 하고 오시고 좋은 경험 하고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아유, 저는 캄보디아 시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재밌게 구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교영 씨도 즐거운 뭐 여행기가 있으면은 언제든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영 씨도 가면 살쪄 갖고 온다. 살 더 쪄요? 예. 네, 교영 씨 입맛에 안 맞은 음식은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거를 전 외국 음식 되게 안 가리고 먹거든요. 이태리는 안 맞더라고요. 이태리가 안 맞아요? 프랑스를 가야 되구나. 프랑스를 가기 전에. 아니 나 그 유럽이 그때부터 싫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도 피자 안 즐겨 드시나요? 피자 파스타 원래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토마토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먹었는데 똠양꿍에 밥 이렇게 말하면 되냐? 나는 똠양꿍 이런 건 좋아해요. 좋았지. 좋다고. 밥 말아 먹는 거 좋죠. 샹차이와 레몬글라스가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그 맛이 그 또 이렇게 그 덮밥 같이 생겼는데 면이 이거 도상면이에요. 도상면. 아 그래서 마지막에 먹은 음식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음식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의 캄보디아 1화 여행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원산지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포플러 바디입니다. 포플러 오랜만에 봐요. 포플러. 저요. 근데 이게 되게 아치탑이에요. 멋있게 생겼어요. 아치탑. 네. 네. 포플러 바디에 GS 메이플렉 그리고 지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가 43mm 그리고 지판 공률 400mm 반지름. 지난 시간에 했던 3750이 430mm 반지름이었거든요. 더 편편하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는 74. 네, 400이고요. 74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가형의 아이바네즈의 또 시그네처와도 같은 인피니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 인피니티 네. 픽업. 인피니티 R, 인피니티 RS, 인피니티 R 해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FAT 10 트레몰러 브릿지. 오유. 달릴 건 다 달렸네? 그렇습니다. 달릴 거 다 달리고 사장님이 마구잡이로 잡아내린 가격 28만원에 지금 36% 할인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GS270 신체 검사 해볼게요. 잭 뽑아주세요. 네, 99. 99겠죠. 74. 아니야. 98입니다. 오. 98이고 두께를 재볼게요. 두께를 아치 빼고 재보겠습니다. 아치 빼고 재면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아치 빼고 재면은 35. 74일 것 같아. 74. 74. 이 사람 뭐야? 무게. 그게 그 키로수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신체를 일부 특화시켰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무게? 네. 네, 무게 몇 대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54, 61, 26. 26? 26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오. 아, 54가 가장 가까웠네요. 54가 가장 가까워. 49입니다. 3.4. 제가 맞췄네? 저는 오늘 무게가 개판입니다. 네. 3.4. 원래 잘하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저기 그 예능 프로 녹화 갔다가 뭐 이상한 거 먹인 거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막 노래도 막 노래도 막 뭐 이문세 노래를 막 부르질 않나. 아 그게 제가 막 그 밭에서 막 감자 캐 먹고 그냥 나무에서 막 열매 따 먹고 생존을 해야 돼서 막 버섯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버섯 같은 건 안 먹었는데 오이 따 먹고 고추 따 먹고 양평 가세요? 네. 밥 없어요? 그게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비정규직은 돈도 넉넉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자기한테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주어진 코인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그걸 못 먹어요.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택도 없어요. 아주 그 코인하고 밥값하고 이렇게. 아니 택도 없는 건 아닌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무작정 막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날 거덜날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 거덜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집값도 너무 렌트도 너무 세고요. 그래서 어. 부업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아,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 봐. 네. 무슨 인간으로 하는 모노폴리 같은 거잖아. 네. 진짜 무서운 게임이었어. 블루마블. 어, 그 블루마블인데 네. 야 그러면 나중에 그 저걸로 장착되면 정착되면 정규로 예. 정규로 되면은 그 인원 지금 뭐 9명인가 10명인가 했대는데 한 50명 정도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인원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첫 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도에 미비된 점이 되게 많았는데 제도가 또 미비됐기 때문에 또 그 재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쪽에 이제 뭐 절대로 위반할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이라는 어떤 그 예. 포맷이 있어야지 그 위에 상속자의 어떤 권한도 제어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재미도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게 이화가 되면서 조금 더 그 어떤 규칙들이 딱 포맷이 잡히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쪽 나라 동쪽 나라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서 그런 거 뭐 예전에 그 라이엇 게임이나 네, 이런 만화에도 뭐,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다음번에 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요. 네. 그 헌법을 한번 또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재미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죠. 그런 제도의 어떤 그 빈틈들을 파고들어야죠 사실. 남의 코인을 훔쳐봐. 사람이 10명 있으면 한 명은 도둑놈이야. 뭐 그런 것도 그런 가능한 것도, 포맷이 네. 아닐까. 네. 네 앞으로 뭐 저도 이 프로그램 정규로 정착돼서 잘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또 러닝맨처럼 되려나? 훔치고 이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누구 하나. 근데 미션 자체가 몸 쓰는 일을 많이 시켜서 힘들어요. 아, 안 뭐 해도. 훔칠 시간도 없고. 네, 힘들어. 뭘 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시연 한번 사운드. 아 왜 그렇게 치지 마. 이렇게 치시는 분 있는데 네. 이거 네. 60년대 스파야 네. 하지 마 이거 저 그 뭐 이거 봐요 여기 네. 제가 뒤에 돌려보겠습니다 네. 뒤에 돌려보면 없죠 민자. 뭐 없고 네. 이거 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여기에 이렇게 내 붙인 접합 부분 요 네. 느낌 있고요 네. 아, 맞아 요거 네. 그게 이제 아이바네즈 네. 어떤 낙인 같은 거예요 네. 그 이제 사인 그 난 싼 기타다라는 어떤 그런 낙인이죠 네. 좋은 네. 글씨 같은 거예요 네. 좋은 글씨 그렇습니다. 푸노 아, 같은 걸 찍어버린 네. 거죠. 네. 노. 네. 아, 그 스파라는 말이 너무. 아, 그거 60년대 스파. 네. 아, 그게 아니야. 옛날에 저 낙원에서 막 일하고를 때 여기 어떤 아저씨 팬더를 갖고 왔는데 여기가 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저씨는 뭘 했길래 여기가 그냥 그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깐 거 같진 않고 이게 밴들밴들밴들 다. 밴들밴들 하고 저 아저씨 뭘 했길래 저러지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기타를 교환하려고 이게 그걸 맡기고 다른 기타 치는데 이렇게 치더라고요.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여기. 와, 그런 자기 어떤 버릇이 기타를 에이.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군요. 이게 베이스맨? 저음도 좀 저음이 좀 뭐 괜찮네요. 네. 마샬. 이 저가형도 들을만해요. 네. 인피니티 픽업. 어, 좋잖아요. 네. 뭐 나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펜더 게임. 마샬 게임. 아니 왜 엄청 좋은데요? 사운드가? 리프톤 좋은데요? 네, 28만원인데 리프톤 왜 이렇게 잘 나와? 이게 원래 그 저가 형태의 약점이라고 하자면 뭐였냐면은 그 믿을 때 여기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어갖고 그 꺼끌꺼끌하고 투박한 그 싼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나네요. 믿을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 리프톤이 엄청 시원하게 뽑히는 느낌입니다.
아치탑이라 그런 거예요? 글쎄 뭐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픽업과 네. 어떤 그 바디의 뭐 밸런스가 좋지 봐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싼 소리가 안 나요. 굉장히 괜찮은데요? 네. 아이바네즈에서 원래 나는 소리가 안 나요. 안 나는 거니까. 그 답답한 소리 약간 있거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가 건. 28만 원을 억지로 깎아서 그렇지 40만 원짜리 소리보다도 좋은 거 나요. 그렇죠. 네. 44만 원인데요. 원래는 43만 8천 원인데 44만 원짜리 아이바네즈 소리는 바디를 스펀지로 만든 것처럼 어딘가가 물러요. 푸석푸석해요. 이렇게 소리가 물에 젖은 소리처럼 땡 하고 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쨔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음장감이잖아요. 쫙쫙 이렇게. 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네, 좋네요. 두툼하고요.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 네. 미드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 요즘 아이언 메이든 잘 안 쳤더니 네. 사장님이 별 얘기 안 하셔서 아, 오랜만에 아이언 메이든 갖고 왔어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셨군요. 네. 아이언 메이든의 네. 트루퍼. 네. 트루퍼 듣고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트루퍼 예. 시원시원하네요. 예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지오 시리즈를 했잖아요. 지오. 예. 지오도 근데 저희가 그 예전에 했던 지오랑 이번에 했던 지오랑 좀 달라졌던 게 이번 지오가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 저가 형태의 그 싼 소리들을 지금 없애는 그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200만원짜리 치다 20만원짜리 치면은 진짜 티가 나게 느껴지는 그 아이고, 니들의 그 정리 정돈 안 된 그 꺼끌꺼끌한 싼 소리가 있었거든요. 해상도도 확 떨어지고요. 예. 근데 이제 이 30만원대에서 기타를 만들면서 가격을 싸게 하되 뭐 약점들을 쳐내는 어떤 새로운 접점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GU하고 뭐 약간 뭐 성향 차이는 있을 지언정 뭐 기타의 바디 형태도 그렇고 사운드 퀄리티는 둘 다 가성비가 좋다고 충분히 네, 인정할 만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건 무슨 차세대 입문용 기타?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전에 게 무슨 휘발유 차라 그러면 이건 전기차 같고요. 네. 뭐 전에 게 전기차 같은 이건 수소 전지차 같고 뭐 네. 이래요. 뭐 한 단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521화고요. 팬더 USA 2016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스탠다드 텔레캐스터 했었죠. 네. 특이했죠. 맞아. 새로운 스탠다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펙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네, 58 싱글 코일 텔레픽업이었는데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옛사랑을 패러디한 옛텔레라는 또 가사가 올라왔습니다. 동이 내 남들도 모르게 깽깽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텔레스텐디 컨투어 보고 나면 옛텔레 그 이름 아
아껴 불러보네 온돈 들여와 복귀 슬려미 오다 후회가 또 하다 눈물이 흐르네 누가 쳐봐도 불편할 것 같지 않던 티쉐이 빠따네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이걸 다 불렀지 내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생톤 들리면 버즈비 서성이다 예텔레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역스텔레 먼지에 덮여가고 커스텔레 난 조금만 더 말 잘하면 되겠다 올라가네 야 잘했습니다 네 예텔레 아니, 왜냐하면 가사가 주옥 같아서 한번 네. 쭉 이 시상을 쭉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갱스터님이 요새 여기다가 되게 일상의 정력을 많이 낭비하시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기상캐스터님이 군가는 누가 하시죠? 군가? 군가도 기상캐스터님이시네요. 네.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분. 다음에 네. 팝송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엑셀로님이 네. 선생님 혈압 조심하시라고 또 밑에다가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댓글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달아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혈압약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하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선생님 드시고요. 아, 드리지 네, 말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 한주평 예텔레까지 같이 들어왔고요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전에 진짜 지오 시리즈 이거 옛날에 옛날 사셔가지고 후회하신 분들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 사람도 이제 다 자랐습니다 좀 대학생 될 거고 다 이럴 건데 아이들한테 선물하십시오 아니면 캄보디아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영 씨도 한주평 드립니다 소리가 어느 부분에선 좀 싼 그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나긴 네. 근데 그냥 백신. 제대로 해놓고 치면 그러니까 맘먹고 치면 좋은 소리 나거든요. 좀. 네. 약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으니까 싼데 안 비지떡. 네. 싼데 안 비지떡. 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지떡 맛있는데. 네. 싼데 안 비지떡. 한 조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목젖 없다고 무시 마라. 아 그렇죠. 네. 그 목젖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딱 하면 네. 필요하지요. 네, 하죠. 네. 네, 이게 원래 44만 원인데 28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했을 때 28만 원을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소주 대 냉면 대 치킨 몇 대 몇? 8개. 10개? 전 10개. 10개. 왜냐면 가성비 때문에. 89, 네. 890. 28만 원대. 결국엔 평균 내면 은하철 조정제. 또 99네요. 또 89. 알겠습니다. 네, 36% 할인이 때려져 있을 때 한번 만점 줘보는 거죠. 몇 대 안 넘었으니까 서슬러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샤벨로 갑니다. 제이키리 시그네처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아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